요새는 뭐 시상식 겸해서 하지만 저희는 그때 탤런트 쇼라고 했어요. 31일 날 밤이 되면 12월 31일. 12월 31일 날 되면 탤런트들 같은 그 KBS 탤런트끼리 장기자랑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상도 주고. 네, 근데 네. 쌀도 줘. 쌀도 줘. 그 당시에. 대박이야. 84년도인지 85년도인지 그때는 제가 또 그 탤런트 쇼 MC도 보고요. 제가 이제 평상시에 노래를 조금 하다 보니까 항상 그 쇼 프로에 제가 뽑히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안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근데 좀 특이하게도 저희 시댁은 신정을 세더라고요. 구정을 셌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신정을 세시니까 저는 제야의 종이 울리도록 방송국에 있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늦게 하니까. 늦게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음식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어느 날 또 둘째 동서가 저한테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형님이 나는 수업 같은 거 다 취소하고 들어왔으니까 저기 그 막내 동서도 방송국 녹화 취소하고 와서 일하라고 그러라고. 12월 31일 날은 수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야, 그러네요. 어저께 곰곰이 이렇게 되뇌어 보니까 방학이 없는데 저를 이제 잡으려고 그런 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일이 계속되니까 제가 막 그 시댁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좀 꺼려지고 이랬어요. 아니 둘째 동서는 왜 자꾸만 그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아, 그 형님이 직접 대고 얘기를 안 하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쿠션으로. 네네네.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그게 더 나쁘죠. 그래서 이제 1월 1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시댁에 들어서면서 아, 저 왔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면은 그 콘센트 있는 데다가 왜 그때 그 전기 후라이팬 네. 그걸 꽂고 이렇게 뒤돌아 계시면서. 전을 아마 데푸시는 모양이에요. 다 들리잖아요. 근데 뭐 왔어? 소리도 없으세요. 그러면 언짢으시구나 해서 제가 가서 형님 저 왔어요. 그러면 그 정도, 그 정도. 응 소리도 없이. 너무 불편해. 맞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언짢으시면 방에서 안 나오시길래 뭐 하시나 제가 이제 방에를 들어가 봤더니 들어가 봤더니 각티슈 있죠? 그 하나씩 뽑아 쓰는 거. 나는 이 세상에 그게 그렇게 그렇게 가늘게 쪼갤 수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뭐? 그게 뭐 있어? 화난다고 찢는 거야. 그게 찢어. 왜? 찢어갖고 수북이 쌓아놨어. 그러니까 원래 말로 표현을 안 하고. 그 뭐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갈갈이 찢길 정도로 약이 오르다. 아니지, 아니면 너를. 와, 너를?